안녕하십니까. 린드메이드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오늘 쌍용에 쌍용자동차에 렉스턴 칸이 들어왔는데 그 린드메이드에서는 렉스턴 칸에 순정 하드탑이 달려있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하드탑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하드탑 높이가 차체보다 높으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탑 같은 경우는 차체하고 높이가 같죠. 이래서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내 하드탑이 순정인데 안 될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많이 받아서 확인을 하는데 얘가 더 높으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순정 루프랙에 양쪽에 하나씩 장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규격에 맞춘 볼트와 모든 너트를 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볼트 좀 잡을래? 저 볼트 좀 좀 큰 볼트랑 잠깐만 됐어. 내려도 돼. 이따가 내릴 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쭉 내려서 둘, 셋. 자,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됐어. 딱 2100 나와. 이제 장착은 다 끝났어요. 장착은 다 끝났고 렉스턴 칸이면 차 바디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적재함 쪽이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좀 롱 사이즈인데 박스를 올리기에는 거의 맞는 사이즈의 루프 박스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멀티 박스로는 사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린드메이드에서 나와 있는 박스는 길이 사이즈가 맞죠. 이게 지금 용량은 750리터예요. 750리터고 제품을 장착했을 때 진입 한계선은 2.1m예요. 2.1m고 우리가 보통 750리터 하면은 아마 그 용량이 잘 실감이 잘 안 나죠. 말로만 해서는 한번 안에 내부 구조를 볼게요. 자, 내부 구조는 좀 이렇게 생겨 있고 순정 그 샤크 안테나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 지금 안테나 집이 있고 그 밴드가 지금 네 개가 지금 그 제품들을 이렇게 적재함을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은 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끈은 짐이 많으시는 분들은 사실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조금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750리터의 대용량을 한번 확인하시죠. 지금은 제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이제 실내 내부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자,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박스에 반밖에 안 가요. 제 팔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건 정리를 다 못하겠죠. 즉 제품은 양문 개폐입니다. 이쪽에서 일을 보고 닫고 나서 반대편을 열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 양문 개폐형 박스입니다. 칸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뭐냐 하면은 순정 루프의 크기는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앞에서 여기까지 순정 루프의 크기가 있는데 린드메이드 루프 박스를 달기 위해서 고정 어떤 레일을 하나 사용을 했는데 이 레일이 여기까지 뻗었어요. 박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레일은 고정한 방식은 요 두 군데서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쪽에 따로 고정이 안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적재함 쪽하고 몸차하고의 여기는 경계선이 있어서 얘는 따로 놀아요. 이쪽에는 절대 고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정은 차축 두 군데만 고정을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게 작업이 되니까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연결 매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 차 구조가 그래요. 모든 픽업들이 적재함은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대꼬박꼬를 칠 때 한 몸으로 노는 게 아니라 얘하고 흔들림이 뒤틀림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어떤 고정 볼트를 써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린드메이드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